이런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점이요? 네. 네. 그럼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선생님도 신가물이 짙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이민년 들어오시면서 내가 문서에 팥살이 들고 또 하나는 내가 굉장히 고락을 겪어야 되는 해라 그러세요. 특히나 29에 지금 9수가 따라들면서 선생님이 특히나 중반기 상반기 중반기 그래 4월달 5월달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힘들어야 되는 형국이다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지금이 음력으로 5월이에요. 네. 와, 지금 굉장히 힘들 텐데. 안 힘드세요? 네, 지금 직장도 그만두고 해서 계속 집에서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서에 팥살이 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형국이에요, 지금. 근데 딱 제가 4월 31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4월부터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4월, 5월달 들어오면서 완전히 지금 다 무너져 내려야 되는 형국이에요. 그게 9수고비가 굉장히 커요,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선생님은 인간열입 사람을 상대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내 재주로 먹고 살아라 이런 사주시거든요. 네. 무슨 일 하셨어요? 저 그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공장? 김공장, 예. 근데 선생님 거기에서 몰라 나오는 말이 그래요? 좀 부당하게 나왔다 이러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월급은 제대로 받았어요? 예, 그건 네, 월급은 제대로 받았는데 이제 회사에서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부당하게 나왔어.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이제 직원들이 다 편먹고 예, 저를 왕따 시켰다 그래야 될까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회사를 나와서 실업급여 신청해서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가물도 짙으시고 올해 9수에 고비가 따라들면서 문서에 팥살까지 따라들다 보니 내가 정말 얌전히 걸어가더라도 이 걸어가는 기운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네. 나는 그냥 평범하게 걸어나 가는데 네. 이상하게 나는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할 뿐인데 구설이 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봐요. 네. 근데 맞아요. 우리 선생님도 사주가 놓고 보면은 고집도 세요. 그리고 답정로도 커요. 근데 원래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안 살거든? 근데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약해. 그러다 보니 그려 예, 내 고집은 있어. 근데 그려 말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속은 썩어 뭉들어질 수밖에 없어. 선생님이 나이가 이제 29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속을 들여다보면 노인네가 앉아있어. 정말 닳고 또 하나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도 부모가 있다 해도 그 부모의 그늘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스스로가 내 손끝이 갈라져서 야무지게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 선생님 봤을 때 신받으라 소리 안 하던가요? 네? 신받으라 소리 안 해요? 그 제가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간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자 너도 내 팔자라느니? 응.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너 신받기 싫잖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응. 그게 맞는 말이죠. 저 평범하게 사는 게 좋으니까요. 네. 근데 선생님 이 신이라는 게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고 싶다고 피할 수도 없거든요. 아 근데 저한테 친딸 말고 수양딸 하라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모시는 할머니이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딸로 삼으라고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딸처럼 이제 저를 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가서 얼굴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지금. 네. 근데 나는 선생님이 우리처럼 무당 감투 써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왜냐? 너무 선생님이 나이가 어려요. 네. 근데 어린 나이에 겪지 말아야 될 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특히나 23, 24세는 선생님 명이 다하는 해였거든요. 네. 이때 선생님 죽고 싶었니? 그쵸.
제가 20살 때 뇌종양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를 갖게 됐어요. 시각장애. 네, 그래서 웬만한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그때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서 할수 없이 일을 한 거거든요. 장애인 채용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마땅히 할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장애인 신분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저를 좀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그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선생님 만만하게 본다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지금 선생님이 장애가 있다고 해도 나는 그게 걸림돌이 된다 소리는 또안 나오거든요. 근데 명색만 명칭만 그거일 뿐이지 나는 선생님이 되게 평범하다라고 말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 이렇게 겪지 말아야 될 거를 너무 많이 겪으면서 선생님이 인다리까지도 왔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난 케이스라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원래 무당팔자가 그래요. 죽을 고비가 따라와도 이상하게 살려. 왜? 신들은 이 사람을 내 제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제가 그 팔자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난 선생님이 그냥 더 늦기 전에 겸허하게 그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사람 보고 뭐하고 하면은 저 사람 어떨 것 같다, 뭐할것 같다 판가름이 서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몰라서 그러지. 공수요? 네. 신의 예언을 공수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근데 궁금한 게, 저는 밤을 자도 가위도 안 눌리고 귀신 이런 거안 보거든요? 가위 눌리고 귀신 본다고 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역사 이래 가위 눌려본 적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만약에 선생님이 어디를 가는데 뭐 신규 오픈을 했대. 신장 개업을 했대, 식당이. 저기 뭐곧 망할 것 같은데? 그럼 정말 임대 나와 있고. 막 가는데? 저기 잘 되겠다. 그러면 정말 건물 하나 사고. 또 예를 들어주면 친구가 나 남자친구 생겼어 이러면서 데리고 왔어. 미친년 오래 못 가겠네. 그럼 정말 오래 못 가고. 그러한 예감, 직감, 오감, 육감 이상의 느낌으로 무당은 점을 쳐요. 근데 그로하트 선생님도 지금 오감, 육감 이상의 느낌이 발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 신이 오게 되면은 선생님 뭐 귀신을 보고 뭐하고 그래야지만 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옳고 바르게, 왜냐? 선생님이 지금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역겹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들도 양반이에요. 이분들이 그나마 선생님한테 이러한 신적으로는 고락을 덜 준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앓고 있는 게 무병은 맞아요. 왜? 정말 겪지 말아야 될걸 너무 많이 겪었거든. 약도 먹었었어요. 근데도 살았잖아. 그러면 모르겠어. 선생님이 지금 뭐 수양딸을 하면서 수양 엄마가 계시고 또 수양 엄마라는 분이 우리네랑 같은 무당이시기 때문에 뭐 그분 말을 더 선생님이 의지를 하거나 더 신임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나 나오는 말은 선생님은 어쩔 수 없어. 우리네 같은 팔자가 맞아.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그냥 빨리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 나이 29 지나 30 들어가면서 무당은 어쩔 수 없이 신의 운으로 살거든요. 신이 도화가 피는 게 내년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수영 딸로 있는 그 분한테 받아야 되는 건가요? 뭐 아니면, 그분한테 받아도 상관은 없고 선생님이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다가 믿음이 가시는 분한테 받으셔도 되고.